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나의 중가리한 난쟁이 햄스터 헤르미네의 삶도 인간처럼 여러 시기로 구분된다. 어느 날 헤르미네의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졌다. 수정란에서 나온 배아 상태의 헤르미네는 엄마 뱃속에서 계속 발달하여 약 20일 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태어난 후에도 헤르미네는 아직 제대로 된 햄스터가 아니었다. 눈도 뜨지 못했고 머리는 몸에 비해 거대했다. 갓 태어난 헤르미네는 눈먼 털복숭이 개처럼 버둥거리면서 주변을 기어다녔고 혼자 헤르미네를 돌보던 엄마 햄스터는 어린 헤르미네를 계속 둥지 안에 잡아두면서 헤르미네가 충분히 자라 홀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 있으려고 노력했다. 청소년기를 거친 헤르미네는 곧 생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시기에 도달했다. 젊은 햄스터 헤르미네는 거칠 것 없는 삶을 살았고 2년이 지나자 등이 휘고 한쪽 눈이 먼 노쇠한 부인이 되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어쩌면 나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접어들었다. 결국 헤르미네는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강을 건넜고 내게는 자신의 유해를 남겼다. 헤르미네와의 이별은 내게 정말로 슬픈 일이었다. 그러나 벌써부터 헤르미네의 죽음을 생각하며 낙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나는 지금 바로 죽음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전에 먼저 헤르미네의 초기 삶으로 돌아가 생기 넘치던 시절의 헤르미네를 돌이켜보려 한다. 가능성이 넘치던 시기, 양볼 한가득 해바라기 씨를 우겨넣고 까먹으면서 케이지를 비밀스럽게 탈출하던 시기, 여전히 자라나고 있던 그때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난자와 정자에서 출발하여 성체의 햄스터가 되기까지 헤르미네의 신체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발달이라고 부르려 한다. 그럼 이제 현미경을 들고 햄스터의 입을 통해 몸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헤르미네를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 먼저 이 인상적인 포식동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능적 구성요소를 살펴보자. 덧붙이자면 우리 인간의 몸도 이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동물세포다. 물론 식물을 구성하는 식물세포도 있지만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사람 아니면 햄스터이고 식물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 책에서 식물세포를 다루진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동물세포를 매우 간단하게 묘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간략한 묘사만으로도 동물세포의 기본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다. 이제 짧은 세포 여행을 떠나보자. 이 여행이 생물 수업에서 겪었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면 용서를 구한다. 동물세포는 유연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막은 외부로부터 세포의 내부를 보호해준다. 우리 몸 안에 심장이나 폐, 위 같은 신체 기관이 있듯이 세포 내부 역시 구획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 몸을 생각해보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기관은 제멋대로 몸속을 떠다니는 게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정해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심장은 바지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세포의 내부도 서로 구분되는 구획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능이 있는 이 구획들을 세포기관 혹은 세포소기관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각 세포소기관은 다른 기관과 완전히 구별되는 특정 과제를 수행한다. 세포핵은 대단히 중요한데 세포 내 대부분의 유전 물질이 세포핵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보은행과 중앙통제센터가 섞여있는 셈이다. 중요성을 따지자면 우리 몸의 두뇌와 비교할 만하다. 세포핵 안에는 염색체가 염색질의 형태로 존재한다. 인간 세포에는 23쌍, 즉 46개 염색체가 있으며 헤르미네의 세포에는 28개 염색체가 있다. 염색체에는 헤르미네의 DNA가 들어있고 당연히 유전자도 함께 들어있다. 이 말은 염색체 안에 털 색깔부터 이빨의 모양, 단백질 구성에 이르기까지 헤르미네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햄스터를 키워봤다면 알고 있겠지만 햄스터의 이빨은 햄스터의 발톱을 자르려는 사람의 손가락을 깨물기에 딱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나 중요한 세포핵은 어떤 구조물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 구조물의 이름은 학창시절부터 학교를 졸업한 지 이미 오래인 지금까지도 꿈속에서 나를 쫓아온다. 누군가 밤에 나를 깨워 생물 수업이라고 내 얼굴에 소리치면 나는 비몽사몽한 와중에도 즉시 큰 소리로 대꾸할 것이다. 소포체! 생물 수업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반응하리라고 확신한다. 소포체는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가 있는데
세포에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를 생산하고 동시에 물질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도 한다. 세포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친면 소포체 표면에 작은 점들이 붙어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들은 리보솜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알갱이들 덕분에 거친면 소포체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리보솜이 합성해내는 단백질은 세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DNA의 정보를 읽고 그 지침에 따라 세포의 다른 구성 요소를 만드는 것도 단백질의 일이다. 리보솜 알갱이가 달려있지 않은 매끈면 소포체는 지방산을 만들고 칼슘을 저장한다. 보통 이 매끈면 소포체는 특정한 단백질과 지질, 스테로이드를 생산하고 물질을 저장하는 일을 책임진다. 세포 안에는 다락 창고가 없기 때문이다. 물질의 생산과 저장뿐만 아니라 세포가 화학 물질이나 면역 작용 혹은 외부의 다른 독에 노출되어 이를 해독할 때에도 이 운송 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계속해서 세포 내부의 다른 기관을 살펴보자. 그림을 보면 골지체라고 불리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골지체는 소포체와 함께 일하면서 세포 대사를 돕는 기관이다.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골지체로 보낸다. 골지체는 전송받은 단백질을 살펴본 후 말한다. 오케이. 이미 아주 좋아. 하지만 더 좋아질 거야. 그 다음 골지체는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송받은 단백질에 이곳저곳을 추가로 개조한다. 우리 몸 안에도 청결과 질서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듯이 세포 안에도 이를 책임지는 영역이 당연히 존재한다. 청소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세포 소기관은 퍼옥시좀이라는 곳이다. 퍼옥시좀은 독성을 띠는 과산화수소를 산소와 물로 바꿔주고 전체 반응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포 내 노폐물 처리에도 관여한다. 리소좀도 청소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일종의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데 구석구석에 오물과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세포 내 물질과 세포 바깥 물질을 소화하는 청소부대의 일원이다. 그 밖에도 리소좀은 어떤 세포도 신체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도록 관리한다. 세포 대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세포가 통제를 벗어나 분열하기 시작하면 리소좀은 세포 자살, 즉 잘 통제된 세포 사멸을 활성화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알아볼 것이다. 계속해서 세포 안을 들여다보자. 생물 수업 때 나오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생물학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세포에 대해 배웠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즉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문구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다 라는 말이다. 앞에 나온 세포 그림에서 길쭉한 핫도그처럼 생긴 기관이 바로 그 유명한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대사와 반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이제 세포 그림 속 스낵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보자. 미토콘드리아 오른쪽에 있는 길쭉한 선들은 감자튀김이 아니라 미세소관이다. 미세소관은 세포 골격에 속하며 중심소체와 마찬가지로 세포가 분열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세포 속을 우선 대강 훑어봤다. 작은 세포 안에 이렇게나 많은 구성요소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아름답지 않은가. 만약 어떤 세포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이 세포는 세포의 내부나 밖에 추가적인 세포 소기관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생식세포인 정자는 편모가 있다. 이 작은 꼬리를 이용해 정자는 앞으로 나간다. 다른 세포는 분비물을 배출하거나 무언가를 결합하고 전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세포의 기능에 따라 필요한 구조와 세포 소기관은 다양하다. 온전한 햄스터 한 마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보다는 더 많은 세포가 필요하고 정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특화된 세포들이 필요하다. 이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하나의 세포에서 헤르미네가 되기까지. 헤르미네가 무사히 태어나 어엿한 어른 햄스터가 되려면 생물학적으로 빈번하게 반복되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세포 분열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신체 세포 수의 증가다.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전문용어로는 세포 증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단순히 세포가 많아진다고 햄스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포가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늘어나기만 한다면 헤르미네가 아니라 형태를 갖추지 못한 세포 더미가 될 뿐이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정이 바로 세포 분화다. 가령 우리 신장에 있는 세포와 혈액 세포는 같은 세포일지라도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 이는 비단 헤르미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각자 특화된 임무가 있다. 나는 생물학자이자 작가로 글을 쓰는 것이 내 일이고 나의 반려견인 클로에는 내게 들키지 않고 쓰레기통을 비밀스럽게 청소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과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세포도 마찬가지다. 먼저 생명이 막 시작되는 순간 헤르미네가 아직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을 때 어땠을지를 생각해보자. 헤르미네의 엄마는 4-5일에 한 번씩 임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햄스터는 대량 생식이 가능하다. 헤르미네의 엄마와 아빠가 1.4초라는 긴 시간 동안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나누고 나면 헤르미네는 수정란이라 불리는 정자와 난자의 융합체로 엄마의 자궁 안에 자리 잡는다. 완전한 6cm 크기의 매우 고집센 난쟁이 햄스터가 되는 데는 이 세포 하나로 충분했다. 이 세포는 전능하기 때문이다. 전능이란 이 세포 하나가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곧잘 하는 격려처럼 말이다. 사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건 세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독려하기 위해서도 이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한다. 전능이란 그만큼 굉장하다는 의미다. 수정란 상태의 헤르미네는 세 번 분열하는 동안 이 전능성을 유지한다.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분열하고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가 여덟 개로 늘어난다. 이때 이 작은 세포 더미를 둘로 분리했다면, 즉 세포 네 개를 둘로 나누었더라면 여기서 완전한 햄스터 두 마리가 아무 문제 없이 발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세포들은 여전히 전능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세포들은 이렇게 감지했을 것이다. 다시 둘이 됐네. 그러니까 언젠가 여덟이 될 때까지 다시 각자 분열해야 돼. 이 작은 세포 더미는 계속 분열하면서 새로운 유기체로 발달할 가능성을 잃는다. 이제 세포들은 더 이상 전능하지 않고 만능성만 갖게 되지만 여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의 세포에서 새로운 햄스터가 생겨날 수는 없지만 대신 어떤 기관으로든 자라날 수 있다. 만능성 세포는 신장세포로 성장할 수도 있고 심장세포로 성숙할 수도 있으며 혈관을 만들거나 시신경을 만들 수도 있다. 즉 생명체 안에 있는 어떤 조직으로든 발달할 수 있다. 이 만능세포가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만능성을 잃어버리면서 더욱 전문화된다. 이제 이 세포는 특별한 기관을 만드는 다능성 세포가 된다. 이 다능성 세포를 성체 줄기세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마 이 개념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다능성 세포들은 이미 특정 신체 기관이 되기로 선택했고 이 영역에 상대적으로 고정된다. 비록 한 신체 기관, 예컨대 신장 안에도 다양한 세포 유형이 존재하지만 말이다. 다능성 세포가 상대적으로 고정된다고 말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새로운 연구 결과 때문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환경에서 이식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성인의 혈관 줄기세포에서 뼈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과학에서도 모든 것이 언제나 흑과 백으로 분명하게 나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특정 신체기관으로 발달하기로 결정되면 다능성 세포는 전구세포로 발달하는데 전구세포는 특정 신체기관에 완전히 특화된 세포의 초기 단계다. 전구세포 다음 단계에 이르러서야 세포는 마침내 자신의 특성을 확정짓고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 성숙 단계에 이른 세포들은 정해진 신체기관에서 즉시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더는 스스로 분열하지 못한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 이제 세포사회의 성숙하고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젠가 헤르미네의 작은 무릎이 실수로 찢어졌을 때 성숙한 피부세포들은 분열하지 않았다. 성숙한 세포들은 미래 계획을 이미 완벽히 세워둔 상태이므로 이제 더는 새로운 세포가족을 만들 예정이 없다. 헤르미네의 다친 무릎이 아물 수 있었던 건 성숙한 피부세포가 새롭게 분열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다른 전구세포들이 분열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이 모든 과정은 성장 시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세포 분열, 세포 분화와 성장은 생명체와 평생을 함께한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 덕분에 우리는 어딘가를 다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미용사가 머리를 엉망으로 망쳐놓더라도 평생 그 상태로 돌아다녀야 한다는 암울한 상상을 할 필요가 없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이 주제와 관련된 신화 하나를 짚고 넘어가죠. 인간의 몸은 7년마다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쁜 소식부터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다. 좋은 소식을 덧붙이자면 진실에 가깝기는 하다. 만약 우리 몸이 7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새로워진다면 치과의사는 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치약회사들이 온갖 광고를 통해 어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든 치통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간은 2년마다 한 번씩 새 것처럼 바뀌고 우리 뼈는 약 10년에 한 번씩 갱신되며 우리 갈비근은 약 15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새로워진다. 소장은 완전히 교체되는데 16년이 필요하다. 물론 이 주기는 손상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만 그렇다. 가령 간 경변이 있는 알코올 중독자라면 이 모든 재생 주기가 달라진다. 건강한 사람의 피부 재생 속도는 남달리 빨라서 2주에 한 번씩 피부가 새로워진다. 흥미로운 사실. 매일 우리는 죽은 세포의 약 14g을 집과 사무실에 떨어뜨린다. 아이, 맛있어. 환호하는 진드기가 보낸 메시지다. 이런 사실을 처음 듣는다면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들릴 것이다. 모든 기관이 각자의 주기에 따라 새로워진다는 말은 계속해서 건강하고 새로운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포도 자살을 한다. 만약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계속 성장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엄청난 과성장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임무를 다한 세포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삐걱거리는 낡은 세포들을 곳곳에 붙인 채 질질 끌며 돌아다녀야 할 것이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러므로 세포는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된다.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계획에 따라 균형 있게 생성되고 잘 성장하며 적절한 때 사멸할 수 있도록 자연은 매우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로 세포 자살을 통해 세포의 죽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세포가 자살한다니 섬뜩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세포 자살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에서 기관을 갖춘 온전한 생명체로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세포 자살은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다. 우리는 태아 발달기 동안 손가락 사이에 피부막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 피부가 계획에 따라 사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물갈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올챙이도 세포 자살의 도움 없이는 꼬리를 없애지 못해 개구리가 되어서도 긴 꼬리를 달고 뛰어다녀야 할 것이다. 세포 자살은 외부의 신호를 통해 시작될 수도 있고 세포 스스로 그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포가 자신의 세포 분열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인식하면 이 세포는 비상벨을 누르고 스스로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세포 안의 내용물이 쪼개지고 수축하면서 기포가 배출된다. 이후의 뒤처리는 면역세포들의 몫이다. 면역세포는 자살한 세포를 발견해 먹어치운다. 통제가 되지 않는 세포의 성장을 막는다는 점에서 세포 자살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포 자살이 줄어들어 세포의 성장이 통제받지 못하면 결국 종양이 생겨 암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즉, 세포 자살이 너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세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제1형 당뇨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대표적인 예다. 생물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앞으로 배울 예정이 없더라도 세포의 생성과 사멸 과정은 알아둘만 하다. 세포의 생성과 사멸을 살펴보면 다음에 두 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세포도 세상에 태어난다. 둘째, 세포도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 몸 안에서 삶과 죽음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 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늙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세포를 힘들게 끌고 다녀야 할 것이다. 혹은 주변에 칠칠맞게 분비물을 흘리고 다니는 한낱 세포 더미로 전락할 것이고 이 세포 더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덧붙이자면 두 가지 모두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죽음. 죽음은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어떤 죽음은 불공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죽음은 꼭 필요하다. 내키지 않지만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루기로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나 같은 사람에게 종말이 없는 삶은 엄청난 재앙일 것이다. 만약 2000년 뒤에도 살아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무슨 일을 더 미루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마 그때까지도 이 책의 원고를 완성하지 못해 차일피일 마감을 미루고 있을 것이고, 영원히 같은 나무 사이를 산책하며 영원히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고, 수천 년 동안 같은 친구들과 지내야 할 것이다. 당장은 이런 상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수백 년만 지나도 나는 죽음을 청원하고 있을 것이다. 죽음이 없다면 발전도 미래도 없을 것이고, 단지 늘 같은 지금 여기만 있을 것이다. 무언가가 끝났을 때만, 빈 곳이 있을 때만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은 영영 없을 것이다. 그렇다. 이는 자명한 이치이고 진리다. 누군가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변화 없는 세계란 최악의 악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음이 좋은 일이냐고? 아니, 그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헤르미네가 그립다. 내게 자신들의 유해만 남기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사람들도 그립다. 더욱이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죽음이 없는 세계에 살고 싶지도 않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과 화해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